안녕하십니까. 김승열입니다. 오늘은 그간 기사화된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미국에서 이란 제2의 실권자이며 군부의 최고 실권자를 공습을 통해서 척결을 한 행위가 지금 상당히 전 세계를 되게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,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참,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. 이번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뭐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좀 부수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뭐그 국무총리 지명자께서 뭐 3억 원은 소신고의 대상은 아니다, 그보다 많이 주임을 예고했기 때문에 뭐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. 다만 법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을 때 과연 3억 원의 소득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, 김영란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, 앞으로는 좀 스몰 웨딩이라 그럴까요? 그 부분을 조금 더 과거의 거를 지금 나가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최근에 보니까 또뭐 여러 가지 법원의 어떤 정치화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법원의 구성원 역시 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고 당연히 또뭐 퇴직 후에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전직 판사, 막 미국도 맞아요. 검찰 출신이 뭐 상당히 그 정치에 나가는 경우는 많습니다만은 판사 출신은 뭐 종신제도 있고 뭐 주법원은 종신이 아닙니다만은 뭐 취업세까지 되니까 그런 여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판사 출신의 어떤 정치인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. 뭐 대법원 판사 국무총리가 되고 뭐 그다음에 법원장 출신이 뭐 장관이 된다, 이거 좀 한번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중간 변호사와 관계 문제는 또 논란이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뭐 마침내 최근에 공수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습니다. 뭐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고 여러 가지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독점 체제에서 기소권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좀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보여집니다.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. 뭐 앞으로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데 수사권 조정도 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, 특히 사법 절차에 있어서 준사법 절차에서 어떤 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 절차에서 위험 문제, 도로 같은 재판 소원 제도 부분은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었습니다. 특히 판결문의 공개 부분, 판결문의 기재 방법의 어떤 변형,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. 최근에 보면은 좀 재벌 관련된 사람들끼리 뭐 약간 편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한 범죄를 정을 치렀을 경우에 뭐 적극적으로 구속, 스스로 또 구속을 자청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고, 그럼 대다수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통해서 집행유예가 일반화되고 하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재질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구속이 되긴 했지만 뭐 합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뭐 그런 여러 가지 사후 변경을 이유로 해서 집행유예 되는 것이 일반화된다는 것은 소위 유전무죄, 무전유죄를 했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되어서 법 앞에 많이 평등한 부분을 분명히 분명히 지켜줘야 하고, 또한 법이 너무 가혹하게 처벌만으로 돼서는 될 수가 없겠죠. 갱생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좀 법원 입장에서 사회의 경험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좀 위협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. 외국에 가는 경우를 보면은 갱생에 좀 초점을 두고 주고 있고. 또 법원의 판사 권한이 너무 센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사실 인정부터 법률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사건도 밀린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
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영국의 배심원 제도도 지금 귀족인 귀족이 지방에 가서 재판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을 한 것을 비춰볼 때 이 복잡다난한 이 현대 사회에서 그런 측면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것은 최근에 특별 검찰관 감찰관이죠. 감사합니다. 대통령 뭐 사촌 이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내 친척 조사를 하는 그런 특별 감찰관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언론 보도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너무 세금이 낭비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런 조치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.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저희 남신문에서 언급된 기사의 부분에서 제가 편집해서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많은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.